지금은 금년도 전도 결실을 위한 새 생명 결실 축제 기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열심히 전도해서 일면 맺자는 기간입니다. 전도 수련교 성도는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자기는 전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참 편하게 쓴 신앙생활 같아요. 수준교면 봄가루 난리를 치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떤 분은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간혹 있고, 그러다가 그걸 실행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줄로 압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전도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뜻으로 전도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 전도의 뜻이 뭘까요? 전도는 한자로 쓰면은 전할 전자다가 길도 자입니다. 길을 전한다. 그럼 길이 뭐냐? 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적은 아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인생의 참길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자, 그러면은 예,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이 무엇이 바뀌도록 들었죠?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만왕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음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다 수직을 빼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예? 이상 더 강하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힘줘서 약할 있었냐 하면 전도는 명령 중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음명이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 운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힘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예,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때는 살지는 몰라도 그건 영원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음명입니다. 자, 또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해서 죄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아니, 다이아 반지를 들여서 그렇게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뭘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죠.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근데 열매를 맺고 내가 전도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그래 기뻐하잖아요. 근데 나는 전도해도 그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요? 그런 소리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 성경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런 분들은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고 전도하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있으면 그로에서 더 기뻐하시지만 전도하는 사실 자체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하는 자체로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열매 맺으면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 또 더 기쁘게 드린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전도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아멘합시다. 마음이 있는 분 아멘합시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그 사회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돼요. 그런데 열매 맺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죠. 열매 맺든 맺지 않든 간에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멋진 수정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왜 되냐면은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천천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믿도록 빛의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덕을 남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려 부르셨죠. 우리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이 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다. 다메섹 도서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성령께서 그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핍박자입니다. 할 때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바울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시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로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러 죽었다고 말했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가 전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런 직무유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일찍 예수님이 가진 이유가 이 복음을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예수님이 가진 이유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가 그의 필생의 의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남도 살리고 나도 복받는 길이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도 받고요. 전도하면 남을 구원하는 복도 받는데 이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 내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남만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나도 복 받습니다. 나도 복 받는데 한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고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한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뭘 물어보실까요? 너 돈 얼마나 벌다 왔느냐? 얼마나 출세하다 왔느냐? 얼마나 인기 많이 많은 인기를 갖고 살다 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놓고 왔느냐? 그런 것까지 우리 상주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큰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고 왔느냐?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한란 상급이고 멸류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거듭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를 계속 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그 전도를 계속 하게 하려고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저런 뭐로 주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성교에서 애쓴 자들은 하늘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땅에서도 여러 배를 복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계속 더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장안동에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붕어빵을 팔아서
근근히 사는 가난한 집사님이에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딸이 고3인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풀빵 팔아가지고 가족 먹고 살고 딸의 등록금만 하려니까 너무 힘이 겨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거지려고 해서 조금 저축해 보지만은 그는 근처도 안 갑니다.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풀빵집에, 붕어빵집에 늘 모녀가 늘 풀빵을 사가는 거예요. 늘 단골로 소비되다 보니까 그 딸 이름도 알았어. 그 딸이 소현이요. 고3 자기 딸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소현이는 안 오고 엄마 모아서 풀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현이는 안 보입니까? 병원 입원했다. 폐혈병이에요. 근데 우리 소현이가 풀빵을 너무 좋아했어. 병원에 갈 때 늘 들려서 풀빵을 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음날에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인이 단골 손님이 자기 딸하고 동갑이고 그러니까 그저 연민의 정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마음 주는 거예요. 다음날 풀빵 사러 왔어요. 그 엄마가. 그래서 함께 교회 나가서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상외로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음날 남편으로 같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원에도 가고 그 집에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소인이가 세례도 받고 병상 세례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해 줬는데 소인이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여집사님은 혹시 시험에 들까 봐서 마음이 오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감사하다. 소인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년 후에 소연이 부모님이 여집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그돈 고마웠다고 하면서 통장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소연이 마음껏 공부시키려고 소연이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통장입니다. 소연이가 하늘나라 갔고 소연이에게 이 돈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집사님 딸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집사님 딸 공부시키는데 보태셨어요. 아무 부담 갖지 마.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전도하다가 영혼도 많이 구원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받은 이 비슷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정 기반을 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이모님을 도우신다. 땅에서도 도우시고 한나라 상급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전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먼저 먹기 예수 믿게 하신 이유요. 우리가 전도하면 남도 살리고 나도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전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다 전도를 피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말고 힘써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할 이유를 알았으니까 나도 전도해 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도 알았고 전도를 왜 해야 된다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의 왕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병상에 오래 있다가 한라로 갔어요. 그리고 병상을 정리하고 하는데 침대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여러 이름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늘 병상에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그는 소녀지만 죽어가면서도 멋지게 전도하다 죽어. 우리 그런 이야기 전에도 들은 적 있죠. 어느 할머니가 전도한 방법입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다가 그가 생각낸 방법. 대학교 앞이나 젊은이들이 다니는 그곳 앞에 가서 한 젊은이를 붙들어봅니다. 아유 여보게 젊은이 요거 좀 한번 읽어주면 안 되겠나? 그럼 그 젊은이는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혹은 글을 몰라서 못 읽는 줄 알고 봉사 정신이 선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요 할머니 읽어드리죠. 읽어줍니다. 1.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2원리. 근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겠다고 오셨습니다. 4원리.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사형리책이에요. 사형리책.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이 노인 할머니가 여보게 잠깐 예수 믿어 그런다고 내 말 듣겠냐 그지? 그런데 읽어달라니까 다 읽어줘. 그리고 나뉘는 아이고 참 특별한 좋은 소식이네. 젊은이도 이걸 믿게. 미쳤다. 전도의 왕도 없고 그러나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행편이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전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는 거냐 몇 가지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더 쉽게 말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왜 전도 어렵게 얘기합니까?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미소대요. 하나님의 성경.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한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전도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한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립니다. 다시 인기치 없어요. 또 눌립니다. 아무 소식 없어요. 또 눌립니다. 아무 소식 없어요.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전도지를 끼워놓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릅니다. 계속 누릅니다.
계속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린 겁니다. 계속 눌린 겁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면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터진 누구요? 하고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거 받으세요. 받고는 빌룸 다 보겠다는 뜻으로 그냥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웬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 전화가 하니까 아까 계속 빌리던 그 사람이에요. 목소리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올 수 있습니까? 그래 갔어요. 갔더니 예,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구석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방에 천장에 오랏줄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살하려고 이 줄을 목에 걸고 자살하려고 하는 참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너무 짜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벨 소리 끝나면 자살하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벨소리 끝나지 않아서 하도 끈질기게 벨을 눌렸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눌렸냐 싶어서 내가 나가본 겁니다. 당시 준 전도지 가져와서 그냥 흘끔 한번 훑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전도지를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아니냐. 그리고 나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전도지 전에 죽기 때문에 역사에 났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 계속 벨 눌리라.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읽어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께 하신 분도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있어요.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아서 못 전하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 같아서 못 전하겠고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못 전하겠고 저 사람은 험상궂어서 무서워서 못 전하겠고 이것저것 그냥 내가 볼 때 꼭 예수 믿겠다 싶은 사람만 골라서 전하려고 하니까 못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전도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학 옆집에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꼬마 초등학생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 우리가 흔히 듣고 하는 말이에요. 그 후로 그 말이 교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생각나고 잘해도 생각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해결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교회 나가는 것이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처방입니다. 그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능력, 지혜,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는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전도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 고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요. 전도는요. 믿음을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준비된 영혼이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나한테 그냥 물이나 끼얹고 욕이나 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 안 데려가주나 교회로, 누가 나에게 좀 예수 믿자 하는 사람 없나, 준비된 영혼이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 있다. 그래서 이는 4절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르치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준비된 영혼, 휘어진 곡식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길 원하는 사람 있고 하나님께서 전하기만 해도 믿을 사람 있고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 핍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하시다가 그런 영혼을 만나서 야, 이것은 내가 공짜로 얻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 내가 만났구나. 그런 감정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믿음을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전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예.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한 줄 아세요? 말 못했어? 돈 없었어? 뭘 몰랐어가 아닙니다.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고, 전도 잘한 사람은 왜 잘합니까? 인상 좋아서? 말 잘해서? 돈 많아서? 아닙니다. 그런 것도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전도하니까 전도의 노하우도 점점 생기고 하나님 이쁘게 봐서 점점 더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전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비결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전도 잘하는 비결은 전도를 계속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예. 이는 약이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노인이 서점에서 전도지를 사갑니다. 그러면서 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전도지를 길에서 나눠주며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고 이번 전도지 사가는 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근데 내가 준 전도지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전도지 사오러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분이 그럽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서 길에서 전한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에 12년 동안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는 핑계 들고 하면 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이는 믿음 가지고, 예, 전도하시고 준비된 영혼이 많다 믿음 가지고 전도하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전도하셔서 그 믿음대로 이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도는요, 뜨거운 영혼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삼성 생명인가 어디에서 10년 동안 봄왕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분의 별명은
움직이는 보험 영업소. 그 사람 별명이래요. 어떻게 했으면 10년 동안 보모왕을 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객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분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험 설계사가 실적 올려서 자기 돈 수입 만들려고 보험 판매를 하는데 이분의 고객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이분이 정말 내가 가장 지혜롭게 가장 내게 유익하게 보험을 들도록 어차피 보험 들고 사는 건데 그게 들도록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고객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는 설계사, 이는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왜? 다 그런 거 다 서로 듣고 다 비교해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연속 보모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점수 높이기 위해서 뭐 상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도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혼을 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뜨거운 마음 그 밭에 깔리세요. 그 영혼을 사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전도했네. 이런 이야기 전에도 들었죠.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너무 지금 새로 살다 보면 지옥 갈 텐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구두 들고 밤낮 새벽 기도와가지고 하나님 구두는 왔습니다. 발만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남편 영혼을 생각해서 그렇게 뜨게 기도하다가 남편 전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키스 세례를 주면 남편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건강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장수하게 된다.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 챙겨주면 남편이 신이 나서 더 잘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키스 세례를 갖다가 좀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인들 까르르 웃었어. 그때 한 여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여집사님 좀 주책 맞는 것으로 좀 알려진 여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더 그냥 교회가 웃음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집사님이 그날부터 다음날 아침에 주로 남편한테 실천하는 거예요. 키스 세례를 퍼붓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안 하던 짓을 왜 이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이래? 해가 서쪽에 떨려고 하나? 그리고 남편이 나갔어. 그런데 남편이 그러나 싫지는 않았어. 그 계속 키스 세례를 쏟아붓는 거야. 그러다가 남편 마음이 녹아들면서 나는 당신 잘 되라고 기사한 겁니다. 당신 승고를 위해서 기사.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결국은 아내가 남편 마음 사로잡으니까 아내 이끄는 대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왜? 남편의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예수님께 할까?
그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그들이 그때 그냥 그것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사람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과 인내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해낸 일이고 또 마귀가 방해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안 된 일이 많아요. 이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어떤 예수 믿는 집사 믿는데 옛날에 연탄 뗄 때요 세대로 여러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밤에 추우니까 이제 불을 잘 연탄불을 잘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추워서 이상해서 부엌에 가 보니까 연탄 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착각을 했나? 다음 날 또 그런데 또 추워져 있나 보니까 아, 또 불이 또 없는 거예요. 이거 봐라, 누가 빼가는 거다. 이거는 틀림없다. 그래서 누가 빼가나 보고 딱 그냥 그 다음에 자는 차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옆집 아줌이 와서 밤에 빼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잡기 현장에 잡기 전에 어느 10원짜리 들어가면서 그냥 누가 우리 불 빼가냐고 난리를 칠 텐데 이 사람은 그 난리 안 칠 뿐만 아니라 불을 빼가는 보고도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줄 다 아는데 내가 싸우고 난리치면 이 사람 전도는 물 건너갔다. 이 사람 전도는 물 건너갔다.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간 동안 매일 밤에 불을 빼간 거예요. 연탄불을 2주간 동안 그걸 계속 참는 그러더니 2주간 지나고 나중에 그 불 빼간 아주머니가 내 집사한테 그런 거예요. 내 밤에 불 빼간 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마 싸울 수 없어서 오죽 추웠으면은 밤에 남의 불 빼갔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점쟁이에다 점을 했더니 어떤 사람하고 한번 신나게 싸우고 대판 싸우고 나면은 애군이 풀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대판하면 싸우려고 시비 걸려고 일부러 자기가 불을 빼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에 오고 가고 주고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전도돼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안 참고 싸웠으면 끝날 건데 참다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그분은 참 나도 이렇게 못할 텐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싶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인데 이분이 전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웃에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여자 부인 그 암이 걸린 분이에요. 집도 가난하고 사람들이 다 제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병원에 가 치료도 못 받고 가족은 다 제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중병이 들었고 씻지도 못하고 몸에만 냄새 나고 엉망의 상태에서 그냥 죽어가고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죽어가니까 뭐 말이 몇 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 중에 내가 이분을 기도는 데려가야 되겠다. 이분에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열흘 작정하고 금식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족은 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중 저리거나 따라간 거거든. 열흘째가 되는 날에 이 주일학교 교사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붙들고 안타까움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막 불덩어리 돼가지고 막 듣기 막 그냥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더니 막 이분도 그냥 막 성령 임해가지고 막 뜨고 두면 아픈 분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그 피덩어리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다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가 죽으러 갔는데 사람인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웃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이 죽어가던 사람이 그런 사랑, 희생 속에 전도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난년 후에 이분이 무려 690명을 전도했대. 690명. 한 사람의 함께 금식하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기도했던 그 열매로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 690명을 구원했대. 우리가 왜 전도 열매를 못 맺습니까? 희생 안 하려고. 희생 안 하려고. 근데 별 힘들지 않게 전한 거는 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희생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감사와 기도로 전도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 예. 어떤 분이 있는데 남편이 술 고래요. 365일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집 앞에 와서 쓰러진 것을 아내가 억지로 그냥 부조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교회 집사인데 하나님 하소연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맞을까? 이런 사람을 내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자기 행편과 처지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막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응답하실 기뻐하신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자 말자 하나님 감사를 있어야 감사하죠. 뭘 감사하는 말은 뭘 감사하는 말입니까? 또 막 항의 기도를 하다가 이 집사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차이도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 조건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쏙쏙이도 과부 아니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술이 그렇게 취해도 엉뚱한 데 가지 않냐고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일날은 그냥 집 지켜줘서 걱정하자고 내 교회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주일은 집에 그냥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 신경 안 쓰고 교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 조건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 그렇게 감사를 계속 찾아서 막 그냥 하고 있는데 남편이 새벽이 된데 이제 깨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기로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변하게 되고. 가족의 전도는요, 희생과 사랑과 감사, 기도, 이거 없이는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은 교회 잘 나오는데 남편이 통 안 나와. 그래서 여집사님 집에 신방 왔다가 이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함께 교회를 다니셔야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정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내가 알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모르시죠? 우리 집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화내면요, 나도 우리 애기들도 숨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뭔가 달라져야 뭐 예수 믿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편 들은 목사님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가지고 남편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있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 성격이 못 돼서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눈물로 진작에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아내가 하나 옆에 기도하고 씨름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이제 그렇게 불같이 화 안 내고 그렇게 살기로 굳게 작정하고 자기가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낚시 갔다 오다가 낚싯대를 가지고 어디가 방에 들어다 잘 못 와가지고 막 새로 간 전등을 갖다가 건드려 그냥 박살 나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남편은 나 죽었다고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평소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이건 자기 잘못한 거잖아요. 불호를 떨이가 돼서 어떤 면에서 겁에 질려서 그냥 대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 속에. 근데 아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면서 여보 괜찮아요? 당신 다친 데 없어요? 남편이 세상에 이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세상에 이런 천지개벽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거기서 그냥 뿅 간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 나도 나갈게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와서 가족 전도는 사랑, 희생, 인내, 기도 없이는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내가 폴을 보여야 돼. 예. 자,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없습니까? 전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영혼 사로로 해야 합니다. 희생과 인내로 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전도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 함께 하셔 도울 것이니까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걱정하지 말고 구체로 동참해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풍성한 새 생명 결실을 다 맺으시오. 남도 살리고 나도 복받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수정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